네, 창조 세계에서 발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특별히 오늘은 그 절대적 사랑의 어떻게 넓이와 깊이가 과연 어떨까?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그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 천연계를 통하여 저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속에서 저희가 천연계는 원래 그 말씀 속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사단의 특성인 악도 함께 담겨져 있다. 이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땅이 죄로 저주로 말미암아 훼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창조 세계는 아직도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가 되기 어떻게 해요? 조카였다. 예, 우리는 이 교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관해서 배워야지 잘못하면 죄가 있다고 해서 이게 겁내하거나 꺼려하거나 이상하다 하는 그쪽을 만을 너무 강조하면은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죄악 세상이지만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그분의 탁월하심의 영광을 분명히 선포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어쨌든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 절대적인 사랑의 뭐예요? 넓이와 깊이가 어떨까? 예, 특별히 오늘은 향기 나는 향기를 풍기는 고운 꽃들을 보고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권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라는 말은 잊지 못할 정도로 돌보아줌, 잊지 못할 정도로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를 잊지 못하는 깊은 애정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런 권고의 증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어나는 꽃들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애틋한 뭐요? 마음.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나가 아니고 우리. 요거는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를 보더라도 꼭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여전히 똑같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신다. 예, 그거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특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애틋함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벌써 나왔네. 예, 이 단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무엇이죠? 예, 간단하죠? 빨간 단풍.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 이 단풍의 이름은? 예, 간단하죠? 노란 단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단풍의 이름은? 저는 외로운 단풍. 요렇게 이제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 단풍의 이름은요? 안외로운 단풍. 그죠? 여럿이 있으니까. 이 단풍의 이름은 낙엽이죠. 떨어진 낙엽. 그리고 요거는 외로운 낙엽. 참 외롭게 보여요. 이 낙엽은요. 안외로운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외롭고 싶은 낙엽입니다. 이 의자에 앉아있는, 가을에 의자에 앉아있는 이 단풍은 독수의 계절에 독수하고 있는 낙엽이겠고, 얘네들은 독수하지 않고 바닥에서 놀고 있는 낙엽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죠? 추울수록, 추운 지방,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을이 되면 늦가을에, 겨울이 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추위가 몰려올 때, 어떤 현상이 산에 일어나냐, 이거.
늦은 산에 왜 산은 꽃처럼 전체가 물들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죠? 단풍이 되면 사람들이 막 그냥 찾아가는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늦가을에 추운 겨울이 되기 직전에 왜 산을 내 전체를 꼭 꽃처럼 울긋불긋하게 물들였을까? 생각해 보실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풍이 들면 세상에 200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어떤 종이 그 단풍을 찾아가냐 이거예요. 어떤 종이요? 어떤 종이요? 오직 사람만 찾아갑니다. 그 내장산이 정읍에 있는데 정읍에는 개와 고양이들이 절대로 찾아가거나 관심조차도 없죠. 그런데 누구만? 서울에 있는 멀리 서울에 있는 분들만 찾아가려고 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왜 그래요? 단풍을 보면 행복하거든요. 단풍의 빨간색, 노란색, 이것이 각각의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그 정서적 그리고 행복을 주는지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시간이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깊이 얘기하죠. 빨간색을 보면 막 정열이 불타오르는데 뭘 해야지 하는 그 어떤 막 희망과 정열이 불타오르는. 노란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온화해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단풍.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풍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단풍에 대담의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일까요? 왜 늦가을에 추위가 오기 겨울 직전에 사는 꽃처럼 물드는가? 그거는 인간을 향한 가장 깊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늦가을에 그런 이유는 겨울에 뭐가 안 핍니까? 꽃이 안 피어요. 꽃이 안 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꽃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그 꽃을 못 보니까 늦가을에 그냥 와장창, 왕창 보여주기 위해서 산 전체를 물들일까? 겨울에 사람이 꽃을 못 보는 그 안타까움, 잊지 못하는 깊은 사랑. 예, 그러면 꽃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꽃은 듀센비토를 일으킨다고. 듀센비토는 프랑스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인데 인간이 그냥 가짜로 그렇게 웃어주는 게 있고 정말 행복했을 때 그냥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의 특징이 얼굴에 있대요. 입술과 눈꼬리와 뭐 입꼬리 뭐 이거를 조사해 보면 정확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정말 행복했을 때 나오는 미소다. 예, 요런 미소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듀센 미소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거는 KBS 스페셜에, 1호 스페셜에서 다큐멘터리 중에서 나온 하나의 장면입니다. 과학자가 이걸 실험했어요. 이 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봤더니 아기 사진 앞에서는 85에서 90% 정도만 듀센 미소가 나타났어요. 다이아몬드 앞에서는 한 80% 조금 더 적은 퍼센트의 사람만이 행복한 얼굴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을 보여주자 꽃 앞에서는 이상한 게 보여졌어요. 이 과학자가 놀란 게꽃 실험에서는 꽃을 보여주자 참가자 100%의 사람에게 듀센 미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아했대요.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또 했어요. 또 100%야. 이 사람 생각한 이분이 생각한 게 진짜 희한하다. 어떻게 완벽히 20년 동안 실험실에서 계속 이 실험을 했는데 오직 꽃 앞에서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반응을 얻었대요. 이거를 우리나라 KBS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듀스앤 미소가 났어요.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유독 꽃 앞에서만 100%의 듀센 미소가 나왔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꽃이 있는 곳에서 사람은 늘 발길을 멈추고 꽃 앞에서 찡그리는 사람은 없다. 예,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꽃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질까? 예. 이거는 뭐 그냥 이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 만일에 진화됐다면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꽃이라면 존재하는 꽃이라면 인간이 꽃을 보면 긴장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왜 행복한 미소를 지을까? 왜 그래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정확하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행복을 주는 꽃을 보지 못해요. 그죠? 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 아주 추위가 오기 직전에 산 전체를 꽃처럼 물들이고 그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행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산 전체를 꽃처럼 단풍으로 물들인 겁니다. 그거 말고 이유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거지가 아니고 그냥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닌 게 봄이 되면 증명이 돼. 이걸 검증이라고 합니다. 검증이 없으면 이거 어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봄이 되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살펴볼까요? 문제를 드릴게요. 봄꽃들은 땡땡 땡땡 핀다. 그리고 그렇게 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봄꽃들은 땡땡 땡땡 피어요. 봄꽃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이 두 글자씩 단어 두 글자의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요. 무엇일까요? 봄꽃들은 땡땡 땡땡 핀다. 답은 뭐죠? 엄청 일찍 핀다. 정확하네요. 봄꽃들은 엄청 일찍 피죠. 옆에 보셨죠? 눈이 오는데 피요. 5월이 깊어가는데도 백두산은 아직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습니다. 얼음으로 가득하죠? 이래요. 눈을 녹이고 피어요. 눈이 있는데 막 올라요. 폭풍 한설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폭풍보다 작은 꽃들입니다. 그죠? 폭풍 한설보다 백두산 위에 얼마나 추워요. 바람 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추위를 뚫고 추운데도 아직 눈이 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꽃이 피어요. 왜 그래요? 꽃이 이기적이라면 일찍 필까요? 벌과나비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꽃들이 많은 꽃들이 얼어 죽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왜 일찍 올 왜 눈이 있는데 왜 일찍 길을 쓰고 왜 피냐 이거. 왜 그래요? 답은 우리 때문에. 왜요? 우리가 겨울에 뭘 못 봤어요? 행복하게 해주는 꽃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요. 그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해요? 눈이 오는데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눈이 오는데도 피게 하십니다. 맞잖아요. 가을에 어떻게 해요? 꽃을 겨울에 못 보니까 늦가을에 산 전체를 꽃으로 물들이신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봄에도 나타납니다. 검증이 됐잖아요. 두 번째, 봄꽃들은 다른 계절하고 달라요. 여름, 가을하고 다르게 이렇게 피어요. 땡땡 핀다. 그렇게 피는 이유는 어떻게요? 왕창 핀다. 어떻게요? 어떻게 답을 아세요? 왕창 핀다. 맞죠? 가을에 이렇게 피나요? 여름에 이렇게 피나요? 잎이나기 전에 피어요. 꽃이 이기적이라면 꽃부터 피어야 돼요? 아니면 잎부터 내야 돼요? 상식적으로 잎부터 내야 돼요. 왜 그래요? 자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빨리 잎을 내 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비축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꽃나무들은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가지고 꽃을 핀다고. 왜 그래요? 겨울에 누가 꽃을 못 봤으니까, 행복하게 해주는 꽃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입힌하기 전에 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져요? 왕창 보여져. 봄꽃들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찾아가요? 이렇게 왕창 핀 꽃을 보고 누가 즐겨요? 누구만 즐겨요? 지구상에서 누구만? 인간만. 그리고 해하고 웃어요. 인간만. 개와 고양이 있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인간이 안 데려가면 없어요. 무뚝뚝한 아저씨도 웃어요. 모든 사람이 웃습니다. 모든 꽃들은 하나님의 사랑, 깊은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다. 근데 꽃들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 왜 아름다울까? 왜 아름다울까? 왜 아름다울까? 그죠? 뭐 태안, 그리고 뭐 저런 어디요? 뭐 안면도, 그리고 그 유명한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런데 그 동네 개와 고양이는 어떻게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관심이 있어요? 인간만 찾아가요. 왜요? 행복하니까. 정말 행복하니까. 꽃을 보면 행복하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꽃을 찾아가요. 그죠? 이렇게 막 미어 터지게 찾아가요. 왜요? 행복하니까. 이야, 어마어마한 막 몇 킬로의 줄, 뭐 몇 시간이고 줄 서서 가요. 근데 주위에 보면 어떤 생명체도 줄지어 가지 않아요. 인간만 줄지어 가요. 인간만. 그런데 꽃들은 아름답기 때문에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꽃들은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어떤 이익 보나요? 벌과나비가 아름답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벌과나비는 아름다움을 전혀 포착을 못합니다. 아름다움을 전혀 포착을 못해요. 색깔이 없거든요. 적외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꽃은 아름다우면 뭘 내놓아야 돼요? 자신의 목을 내놔야 돼요. 실제로 인간이 뭐 어떤 축하잔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꽃에 뭘 잘라요? 목을 자릅니다. 다양하게 목 자른 꽃들, 아,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꽃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꽃 입장에서는 댕강댕강 잘려서 어떻게 해요? 묶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스승의 날이 되면 꽃들을 딱 해서 사람에게 달지만 사람은 웃어요.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머나! 그리고 어머나! 하고 꺾어요. 아름다우면 짓밟히거나 꺾여야 돼요. 진화론이 맞다면 아름답겠냐 이거예요. 꽃 하나만 가지고도 진화론, 진화신앙이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100% 얘기할 수 있어요. 진화신앙은 뭐예요? 뭐든지 자기 생존에 유리한 조건만 살아남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법칙의 1입니다. 유리한 조건만 살아남았다라는 게 진화법칙이, 진화사상이 주장하는 1번이에요. 1번. 그렇게 진화했다. 아니죠. 꽃이 아름다움을 보면. 그죠? 꽃은 그런데 한 종류만 아니고 모든 꽃들이 아름답다. 꽃들은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까?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절대적 사랑의 깊이는 뭡니까? 최고의 절대적 사랑의 깊이는 뭐예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명백하죠. 상대적 사랑이에요? 차별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악인을 위해서도 꽃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혜택 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냥 무심코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나만 사랑해야 되고
그죠? 예.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꽃은 일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려고 한다 하면서 KBS에서 방영을 했어요. 태어날 때꽃 선물 받고, 그죠? 축하를 받고, 졸업할 때도 꽃이 등장하고, 그죠? 처음 취업할 때도 이 내용을 보면은, 꽃집당에서 네가 취업할 때도 나는 너를 축하해 줬단다. 네가 결혼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가득 축하해 줬단다. 네가 처음 집 마련했을 때도 나는 축하해 줬고, 네가 죽었을 때 나는 위로의 깊은 위로를 보냈단다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어요. 실제 꽃이 이렇거든요. 꽃이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것을 당연히 여겼던 것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새똥고래예요. 새똥고래예요. 똥을 굴려요. 만일에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 신앙이 맞다면, 진화가 됐는데 평생 똥 굴려. 예, 안 그러겠죠, 그죠? 그냥, 나도 때 빼고 광 내고 살고 싶은데, 당연히 그쪽으로 몰릴 거라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인간이 못 살아요. 아르헨티나 과학자들이 과학자 포럼에서 발표를 했어요. 새똥구리 한 종만 일을 안 한다면, 새똥구리 한 종만 일손을 놓는 순간, 전 지구는 멸망했을 것이다. 전 지구는 수십 메다의 똥으로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똥에 치여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멸종했을 거예요. 명백히 밝혔습니다. 200만 종 중에 한 종만 일손을 놓는다면, 지금도 우리들이 깨끗한 물이 먹는 이유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목숨을 걸고 죽을 희생을 다해서 땅속에서 물을 정화시켜 주니까 그게 지하수가 깨끗한 거지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깨끗한 이 아침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유도 엄청난 나무들, 엄청난 바닷속의 생명체들이 산소를 주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왜 산에 나무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한지, 그죠? 나무들도 여행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인식이 있다면. 평생 한 자리에 서가지고, 그죠? 온갖 그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왜 있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산에 나무는 왜한 자리에 그렇게 모여 있을까? 왜요? 왜요? 뭐 즐기려고? 뭐 즐길 게 있어요? 아니죠. 걔네들의 존재의 최고의 목적은 인간, 우리의 생존과 행복 문제예요.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나무들이 산에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벌들이 왜 죽도록 일할까? 벌들이 왜 죽도록 일할까? 많은 사람들이 벌이 하루에 3천 그 꽃을 3천 개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벌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 6개월에서 8개월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는 벌들이 죽도록 일해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다시 말하면 과로사 합니다. 왜 과로사를 할까? 이걸 조사해 봤어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벌은 왜 죽도록 일할까? 과로사 왜 할까? 그랬더니 대답이 한결같이 여왕벌을 위해서요. 새끼벌을 위해서요.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벌들이 일안 하면 누가 죽는다 그래요? 인간이, 모든 인간이 4년 내로 멸종할 거래요. 우리가 먹는 식량에 적어도 4분의 1을 벌들이 수정시켜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벌들을 잘 때려잡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때려잡았어요. 그죠? 그 고무신 벗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에 하나님이 뭘 넣어주셨어요? 침을 넣어주셨어요. 왜요? 이기적인 인간이 자꾸 때려잡거든. 그러면 누가 죽어요? 인간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최소한의 그런 거를 넣어주셨습니다. 장미를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어머나 하고 자꾸 막 훼손해. 그러니까 야 이것만은 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어떻겠니 해가지고 가시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가시 보고 벌의 침 보고 막 신경질 내고 이게 뭐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막 신경질 내. 정작 이기적인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인데. 네, 생태계는 다양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철새들이 왜 목숨을 내놓고 이동할까? 결국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살리려고?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 때문에 얘네들은 행복한 삶을 어떻게 보면 접었습니다. 꽃과 모든 생명, 그 200만 종의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들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뭐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것의 이 사랑의 이런 절대적인 사랑의 원본은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 내놓으신 하나님의 절대적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직까지도 그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이 천연계 창조세계에 여전히 매일같이 매순간 어느 곳에나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넓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깊이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창조세계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행복한, 참 행복한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